풀박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자, 신호 떨어졌어요. 네, 천천히 출발해서 갑니다. 가는데 저 뭐야? 자전거? 자전거가 아이 참나. 아 이제 신호 떨어져서 이제 쭉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 자전거 이 자전거 이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전거 안 보였어요. 아니 블랙박스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요? 아 버스에 가렸어요 버스에. 아 그렇네 버스에 가리네요. 버스에 가렸고요. 그리고 저 자전거가 딱제 A필러에 딱 가려지네요. A필러 계속 A필러. 여러분들 아니 저게 안 보인다는 얘기야? 뻔히 보여야지. 근데요 A필러에 한번 가리면 계속 따라와요. 계속. 계속 A필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요거, 요 흰색이요. 요 흰색. 요게 A필라로 생각해보자고요, 요게. 요게 A필라로 생각하면은 A필라하고 자전거 여기 있어요. 요 각도가 그대로 유지돼요. 보세요. 갑니다. 자,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때 마지막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A필에 가려진 거는 그 상대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면 움직이는 각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A필러에 처음에 한번안 보였던 것은 나중에 사고 나기 직전까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판사분들은 이런 거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때 저렇게 A필러에 가려지는 거, 저 자전거 움직이죠? 나도 움직이죠? 그러면 그 각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번안 보인 건 계속해서 안 보인다. 지금 제가 실험해 본 것처럼 그렇게 판사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고요. 다행히 이상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요. 찰과상이래요. 물리치료 받고 계시고요. 블박차 수리비 98만 원 나왔는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일단 20만 원 자기 부담금 내셨대요. 어떻게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자전거 100%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보았는데 이쪽에 있는 거 내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보죠. 내가 차로 변경하려면 보죠. 나는 앞으로 쭉 가는 거야. 앞을 이만큼 보는데 여기에 딱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가면서 계속 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100% 인경 마찬가지로 100대 빵 의견입니다. 저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될 거예요. 물론 자전거가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망가진 거, 자차 보험 처리한 거, 그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밝혀졌죠? 그럼 우리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한테 구상해야 됩니다. 구상해서 돈을 받아오고 못 받아오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럼 100대 빵이면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죠? 우리 보험사 나간 돈, 치료비 대준 거 나중에 부당이득 받은 쪽으로 받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차 보험 처리한 거100%다 받아와야 돼요. 따라서 블박차 운전자에게는 할인 할증 아무것도 없이 사고 없었던 것과 똑같아야 옳습니다.